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설치했던 칼리 리눅스에서 저희가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고 또 한글 입력기를 같이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설치 버전으로 칼리 리눅스를 설치를 하면요. 설치는 다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바탕화면에 그러한 아이콘들에 관련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한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명령어, 를 터미널을 입력을 할때 모든 한글들이 다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할때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한글 폰트하고 입력기가 설치가 아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깨져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저장소를 항상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패키지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sudo apt-update라는 명령을 입력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는 칼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치 버전으로 이제 칼리눅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정했던 이제 패스워드로 입력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미리 VMware가 설치된 그 버전에서는 이제 칼리칼리이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소가 모두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한글들이 다 이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 깨지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폰트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t, 그 다음에 인스톨. 수도죠. 예, 수도를 부착합니다. 수도 apt install 그 다음에 폰트를 저희가 나눔 글꼴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더라도 우선은 이 한글 폰트가 설치돼서 요것은 해결이 돼요. 지금 현재 보시면 브라우저를 하나 열까요? 브라우저가 요건데 한글 폰트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네이버나 그런 사이트를 가시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한글이 다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설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한글들이 다 깨져 있죠. 예, 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됐어요.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 이것을 터미널을 이제 닫았다가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바로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부팅을 하지 않으셔도 이 한글 폰트를 설치해 주시면은 바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터미널을 다시 여시면은 이제 한글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ls-a를 해도 이제 공개 뭐 다운로드 우리가 한글 버전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브라우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여기 있죠? 이것을 아까 저희가 실행을 시킨 건데 웹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요. 그래서 네이버.com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주시면요. 이제 한글이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치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한글까지 나는 입력을 하고 싶다. 문서까지나 아니면 이제 검색할 때 구글을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글로 검색할 때도 한글이 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디렉토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들 문서 바탕화면 이런 것들이 다 한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도 설치를 할때 웬만큼은 좀 한글 버전 설치하지 말고 라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선은 한글 폰트를 설치하시고 나중에 입력기까지 설치하면은 여기에 접근이 가능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한글로요. 근데 지금은 현재 우리가 입력을 한글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요것을 불편함을 또 이제 해결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제 또 한글 입력 프로그램과 그 관련된 한글 입력기 할수 있도록 기능들을 설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sudo apt install F6,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키지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글 입력기, 이거는 입력기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입력기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엔터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칼리를 눌러주시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여러 지금 현재 설치가 되죠.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제 한 뭐 40개 정도의 새로 설치, 540개 업그레이드 뭐 안 한 머리 막 써 있으시는데 아무튼 Y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패키지들을 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뭐 한 2분에서 3분 정도 빠르면은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 설치가 되면은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입력기 프로그램까지는 이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한글이 설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this 그 다음에 한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설치를 하세요. 웬만큼은요. 자, 그래서 설치가 이제 이거는 금방 됩니다. 네, 설치가 됐고요. 자, 여기까지 설치가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리부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udo 리부트를 하셔가지고 앞에서 또 설치한 것들도 있고 입력기도 있기 때문에 리부팅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시켜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부팅이 되시면은 다시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이 이제 한글로 모두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글 입력기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글이 여러분들이 아직 입력을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윈도우즈 키를 누르시면은 윈도우즈 키를 누르시면 똑같이 누르시면은 인풋 이 검색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풋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입력기라고 나옵니다. 입력기 나오죠? 자, 그래서 입력기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기 설정에서도 예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것이 바로 요 입력기였었죠. 그래서 요것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에도 한글 입력기까지 같이 맨 마지막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중국어 간체 일반 키보드 테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필요한 것들이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정이 됐죠. 자, 그러면 한글이 입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눅스 쪽에서 한글을 입력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ifconfig 이거는 영문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을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죠. 그랬을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금방 나왔죠. 메시지가요. 한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한영 번역기 있죠. 콕을 누르셔도 이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지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ls-al 하시면은 다운로드 페이지에 나는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글로 변환해서 한글로 cd 한글로 변환해서 다운로드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키로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되고 한영 번역기를 여러분들 누르셔도 되고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하시면은 요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의킴 테스트나 취약점 분석, 이제 포렌식 분석이든 자유롭게 이제 한글 지원되는 부분들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